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파와의 전격 회동으로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은 수습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파는 14일 오후 5시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당 쇄신과 개혁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. 이날 박 전 대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자제했다며 불통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. 의총이 활발하게 열리는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.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. 회의를 마치고 나온 박 전 대표는 당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창당을 뛰어넘는 그런 당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을 하자, 힘을 모으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. 이어 회의장을 나온 쇄신파 의원들은 합의점을 찾은 듯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.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오늘의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한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표가 당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당명을 바꾸는 것 또한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상황에 가면 당명 바꾸는 것도 논의를 하겠다라고. 박 전 대표와 쇄신파가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 합의점을 이끌어내 당 내분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상 천지TV입니다.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